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453페이지 그죠? 계약의 승립부터 한번 보면 53페이지 계약의 승립인데 그럼 여러분 계약의 승립은 원래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 계약의 승립보다 계약의 승립에는 여러분 아까 세 가지가 있대죠. 불승립, 승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그죠? 요거 기억하는데 불승립에는 두 가지. 여러분 계약이 승립하려면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합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그 법에서는 결혼도 계약입니다. 같이 살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혼인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자, 근데, 원래 어쨌든, 갑이, 야, 뭐, 물건 팔겠다라고 청약하고, 을이, 사겠다라고 뭐 하는 거? 승낙. 그지? 하는 거. 한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승낙이랑은 뭐? 일치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청약할 때 다시 하겠지만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될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청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구체적, 확정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승낙은 오케이. 그럼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약이 승립하는데, 그럼 계약의 불승립은, 자, 불승립부터 먼저 하는데, 불승립은, 여러분,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냥 의식적 불합의를 명시적 불합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서로가, 자, 양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를 하는데, 일치해야 계약이 승립하는데, 요거는 서로가 일치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그죠?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는데, 을이, 나는 9천이, 8천이면 사겠다라고 승낙했다. 그럼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만, 그럼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자, 여기에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으로서 유효무효? 무효고. 그럼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다시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 예, 꼭 기억합니다. 하면은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냐면 당사자가 알고 있고. 그럼 말은 승낙이라는 변경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당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럴 때는 요는 요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이 했을 때 이건 승낙으로서 무효고 그럼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승립 1억이라는 계약 1억의 계약에 대해서는 승립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럼 8천이면 사겠다 승낙했을 때요 승낙으로서 무효고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고 그럼 요거는 종전의 청약을 뭐 하고 거절하고 다시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뭐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러면 내 1억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1억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다시 그러면 요 청약자가 종전의 청약자 갑이 요 청약 종전의 청약자잖아요. 그죠?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합니까? 8천에 승립한다. 이걸 무행위의 전환이다라고도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고 1억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8천에 다시 청약한 거로 보고 다시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 8천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식적 불합의는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뭐 알고 있는 거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또는 묵시적 불합의는 됐습니까? 동상이 모인데, 예를 들면 그죠? 그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의식적 불합의는 그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값과 됐습니까? 서울에 있는 값이 집이 두 개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 개 있고 부산에도 한 개 있다. 집이 두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값이 자기는 부산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 값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 을은 어디에 있는 집, 서울에 있는 집, 서로 동상이모. 그래서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불일치하는 것을 당사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고 어쨌든 실제에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 하면은 이런, 자,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 차고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차고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요건 갖추었을 때, 그죠? 그럼 차고나 무의식적 불합의의 공통점은 뭐하고? 모르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고와 무의식적 불합의의 공통점은 뭐하고? 모르고인데 차고는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죠.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니까 계약 승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 승립에 여러분 나중에 차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은 승립했다. 근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승립하지 않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고는 일단 유효하고 계약은 승립하는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고와 무의식적 불합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차고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면은 계약 승립 범주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차고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승립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승립하지 않았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의 승립 파트고, 승립 파트에 불승립부터 먼저 하고, 자, 그래서 불승립에는 두 개입니다. 어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어식적 불합의는 알고, 무의식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거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의 승립으로 들어가는데, 계약의 승립에는, 자, 그러면 계약의 승립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불승립은 두 가지가 있죠.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두 개 기억합니다. 그럼 승립은 몇 개 있냐면 요 세 개. 의사합치,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원칙. 청약과 승낙, 이게 원칙. 청약과 승낙.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거.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일치해야 됩니다. 청약과 일치해야 되고, 아까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청약과 일치하지 않고 병렬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승낙으로서 효력 발생하지 않고 무효고,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럼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그럼 청약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기타 계약 승립인데, 기타 계약 승립은 여러분 교차 청약입니다. 공교롭게도 서로가, 자, 집이 있는데 팔겠다 사겠다, 서로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됐습니까? 나는 1억에 팔겠다, 나는 1억에 사고 싶다, 서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 이걸 교차 청약이라 합니다. 교차. 자, 그러면 교차. 교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서로 교차 청약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차를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측량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측량하면 계약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동시에 해도 서로가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동일한 내용. 그래서 교차에서는 중요한 게 동일한 내용. 그러면 양측약 중에서 나중 늦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것, 도달주의다 하는 것 꼭 기억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사실인에 대한 계약 승립은 됐습니까? 의사실인에 대한 계약 승립은 승낙 의사표시.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계약은 두 개 의사표시가 있어요. 청약 여기에 대해서 뭐 승낙 무슨 K, OK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청약이 있었는데 청약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를 한단 말이죠. 아,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요 행위를 의사실현의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 주문했습니다. 무슨 면? 짜장면을 주문했단 말이죠. 아저씨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하니까 자 그럼 중국집 아저씨가 오케이 해야 되잖아. 그럼 오케이 하지 않고 몇 동 몇 호입니까? 라고 해서 장부에 기재하면은 배달하겠다 하는 승낙한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의사실현의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짜장면 주문한다. 그걸 상대방이 의사실현의 행위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승립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장부에 기재했다 하는 걸 장부에 기재하는 사실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청약자가 인식해야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틀립니다. 청약자 인식 여부는 뭐하고 불문한다 하는 거. 청약자 인식 여부는 불문하고 의사실현의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승립한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요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약의 승립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미 교차 측량 끝났습니다. 교차 측량에서 서로가 측량하는데 동일한 요게 중요하고 늦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하는 거. 의사실현한 계약서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으면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인식해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짜장면 주문하는 거 그죠? 짜장면 주문하는 거 그죠? 여러분 그죠? 이건 수업하고 관계없는데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 야, 천일생 절마저거는 참 굉장히 다혈질이구나. 맞습니다. 다혈질이고 급합니다. 급하는데 또 강의할 때만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는 또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히 그냥 공부만 했던 그런 어떤 친구입니다. 굉장히 하고 항상 선생님이 시킨다 그러면 막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이랬는데 어느 날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강의 길에 들었습니다. 했는데 성질도 그죠?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술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요, 충남입니까? 충남, 요게, 뭐, 한산면에 가면, 그죠? 뭐, 한산면, 뭐,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죠? 생각이, 자,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중국집에 가면 또 제가 잘 시키는 술이 있습니다. 연태 꼬량주라고. 이게, 중국 연태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이 꼬량주인데, 중국집에 가면 이게 이제, 여러분 중국 전문적으로 술 파는데 하면은 이게 250ml에 이게 보통 한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 중국집에 가면 이게 2만 원 합니다. 2만 원 하고 보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 강남에 가면 이건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500ml짜리는 요건 뭐 한 15,000원 정도 여러분 시장 이렇게 중국 음식 파는 데 이런 데 가면 한 15,000원 정도 하고
그럼 중국집 가면 4만 원 내지, 강남 이런 데, 서울 강남 이런 데 6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하면은 연태꼬랑 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뭐 시키냐 하면 항상 이 간짜장을 써요. 삼선 간짜장. 삼선 간짜장을 딱 시켜가지고, 짜장면 면을 먹고, 그죠? 짜장면 면을 먹고, 그 끈데기 이 소스 있잖아요. 안에 해물도 많이 돼. 그거 가지고 안주해서 딱 먹으면, 됐습니까? 뭐, 기분 좋게 먹으면 한 병 가지고 갈라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친구 두 명이 가면 한 사람당 250ml씩 한 병, 한 병. 그럼 500ml는, 그죠? 뭐, 한 병 가지고 갈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참,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그죠? 맛있고, 백주인데. 이게 항상 이게 중국집 가면 삼선 간짜장을 시키고, 연태고랑, 이게 이제, 그럼 도수는 몇 도냐면, 이게 36도인가, 이랬죠. 이게 이제 돈이 있을 때는 이때 연태꼬랑주 시켜 먹고, 돈이 없으면 이 중국 소주 있잖아요, 그지? 이과두주. 이과두주 이거는 50도 정도 합니다. 50도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150ml인가? 이게 이제 3,000원 합니다. 그럼 딱 시켜서 친구하고 하면 한 사람당 한 병씩. 딱 먹고 집에 가면 좋다, 그죠? 하고, 요 좋아하고 중국집 가면.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저 그 충남, 뭐 한산면, 이런 데 가면, 그죠? 있는 술인데 뭐냐면, 한산소곡주. 한산소곡주, 그죠? 요 제일 좋아하는 술입니다. 한산소곡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충남 한산면에서 이제 그 지역 술로서 만든 건데, 이 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백제 유민들이 백제가 망한 것을 너무 실험에 빠져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이게 술인데, 이건 정말 이게 곡주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이고 이 먹어보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산 소곡주인데 이게 먹으면 전혀 그 썩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생강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쌀, 정말 말 그대로 발효 말 그대로 이건 빈속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그죠? 한산 소곡주인데 백제 유민들이 백제 그 실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술이고, 그다음 또 이거는 뭐 그냥 뭐 제사 지낼 때 제주로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술입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조금 좋아하는 이런 그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거 제일 좋아하는 술이고,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돈 없을 때 이과두주 먹고, 돈이 있을 때 연태꼬량주.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울 필요는 없고, 그죠? 그냥 여러분도 한번 중국집 가서 한번 먹어보시면, 백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곡주. 말 그대로 곡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술은 이 가끔씩 이제 또 이게 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하늘도 술을 좋아하고 땅도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물며 인간인 천일생이가 술을 좋아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주성이 있고, 하늘 술의 별 주성이 있고, 땅에는 이 주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름에 주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땅에는 주천이 있고, 하늘에는 이 술주자입니다. 그죠? 이 주성이 술별이 있고, 하물며 인간이 이 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인터넷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죠? 뭐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200 시성 뭐 200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사신은 계약승인은 짜장면 주문했다. 그걸 장부에 기재한다. 계약 바로 계약승인했다. 그걸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모르고 있어도, 그럼 장부에 기재하는 걸 이걸 의사실에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승인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약 불성립은 두 개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성립은 세 개가 있다. 어? 의사합치, 그 다음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성립. 쟁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 몇 개 모두 의사실현은 의사실현 사실이 있는데 청약자 모르고 있어도 이거 기억하시고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합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청약에 대해서 살피는데 그죠? 청약 계약의 성립에서는 이 청약 그죠? 청약은 여러분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될 정도로,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오케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응찰이라든가 현상광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에 해당하는데, 이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는 거. 자, 이 청약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청약은 청약이 있었다, 뭐 승낙 무슨 K 오케이 한 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청약의 유인은 말 그대로 유인하는 겁니다. 유인하고 난 뒤에 다시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까 청약은 몇 개만 있으면 계약 성립합니까? 한 개, 승낙 한 개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죠. 근데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 승낙 몇 개, 다시 청약과 승낙 몇 개, 두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청약의 유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어보아야 하는 건 이건 청약의 유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상 광고만 광고라는 말이 붙어도 이건 청약이고, 나머지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입찰을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그게 입찰 공고를 보고 청약에 참여한 응찰은 이건 뭐 청약, 낙찰은 뭐 승낙 뭐 이렇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 게시, 전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숙생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숙생괌, 전세방 있음, 됐으면 올수리, 전망존방 있음, 전부 다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청약 유인입니다. 하숙생괌 하면 이것도 청약이 뭐다? 유인. 왜 청약? 물어봐야죠. 가서 하루에 밥은 하숙비 얼마입니까?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밥은 몇 끼 줍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그죠? 예. 50만 원인데 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아침은 뭐?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건, 그래도 좋으면, 오케이 하면 계약 승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끝에, 뭐 전망, 존방, 매물 뭐 있습니다 하는 거 전부 다 뭐 게시, 전시 이런 건 청약의 뭐다? 유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청약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데,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요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자, 불특정 다수인의 대표적인 청약은 뭐냐면은 자판기 설치하는 거. 무슨 기 설치? 자판기 설치. 자, 자판기를 설치했으면 자판기 설치는 청약 유인입니다. 아니, 청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판기는 뭐 청약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다? 이건 청약이다 하는 거. 청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판기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면서 커피 3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 커피 300원, 아무나 300원에 커피 팔겠습니다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뭐다? 청약이다. 그럼 거기에다가 돈 집어넣는 게 300원, 만약 커피 먹고 싶다, 300원 집어넣는 게 뭐다? 승낙이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버스 종류의 정차, 이것도 뭐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입니다. 아무나 1350원, 뭐 서울 같으면 다 다르죠. 1350원, 1400원, 1500원, 타세요 하면 올라서서 단말기에 카드 띡, 이게 뭐다? 승낙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자판기 설치라든가 정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상품을 진열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청약은 윈이고,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진열은 청약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다 이게 요 셋 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나왔다. 4번입니다. 4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여러분 청약의 구속력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답니다. 도달하면 청약의 구속력 6자,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답니다. 근데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것 3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자, 청약의 구속력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답니다. 근데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하니까 도달하여도 뭐 철회할 수 있는 것. 몇 개 있다? 세 개. 되겠습니까? 예. 따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요,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해놓고, 이건 또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6자가 청약의 구속력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이건 청약의 구속력이고, 여기 적용되지 않는 것 하니까 거꾸로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하고 청약한 경우,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청약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승낙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판기 설치했습니다.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잖아요. 자, 자판기 설치했는데 자, 천일생이가 커피 먹고 싶어서 자판기를 봤습니다. 자, 청약이 천일생한테 도달했잖아요. 자, 동전 집어넣는 게 승낙인데 동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승낙증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의 청약은 대화 종료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세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마지막으로서 이게 승낙적격인데 그럼 승낙적격은 뭐를 승낙적격이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청약자가 이렇게 청약했단 말이죠. 상대방한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청약자가 예를 들면 뭐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계약이 승립하냐 안 하냐 청약자 먼저 의사표시했죠. 자 하면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는 누구에서 이제 계약이 승낙 여부가 결정되냐면은 승낙자가 무슨 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계약 승립하고 승낙자가 오케이 안 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승낙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상태를 승낙적격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승낙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자격 이걸 승낙적격인데 그러면 이건 승낙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했다. 승낙자는 승낙기간 안에 하면 되고 근데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습니다. 그냥 청약했습니다. 1억에 팔겠다. 언제까지 팔겠다. 안 하고 이럴 때는 요 상당기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런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고 청약자가 그냥 청약했으면 승낙자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래서 승낙적격기간 하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승낙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이걸 승낙적격기간.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됐습니까? 그래서 승낙기간을 자 승낙기간 요거 그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자 다시 합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해갖고 청약했을 때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의 승낙하면은 계약은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승낙 적격이라는 것은 승낙자가 승낙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내에. 승낙 기간이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으면 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꾸로 그 기간 안에 도달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다.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 상당 기간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러면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뭐 세 가지입니다. 별 거 없죠. 청약자가 그냥 청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승낙자는 어느 기간 안에 승낙하면 되냐면 상당 기간인데, 상당 기간은 청약자가 청약해서 승낙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1, 승낙자가 망설이는데 필요한 기간 2, 승낙해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3, 1, 2, 3을 합쳐서 상당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해서 승낙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승낙자가 승낙할 것이 말 것이 망설이는데 필요한 기간 2, 승낙자가 승낙해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도달하는 기간, 이 세 개를 합쳐서 상당 기간 하는 거. 상당 기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이런 것들은 잘 없는데 민법에 이게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 하는 게 가끔씩 있는데 이거 시험. 그다음 대화자 사이에 승낙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기간은 대화 종료 시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청약 끝내고 자 승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승낙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아까 자판기도 되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해서만 승낙이 있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앞에서 우리 했잖아요. 그럼 연착된 승낙, 변경 조건을 가한 승낙은 아까 했죠. 그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이었을 때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그럼 1억 기준 1억은 어떻게 없어 좀 시장용으로 나가리가 되고 그죠? 없었던 거로 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됐습니까? 선생님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청약자는 이를 무슨 청약으로 보고, 자, 어쨌든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의식적 불합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청약자는 이를 연착된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무슨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 하면 계약 승립한다. 얼마에 승립합니까? 8천.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따라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 승립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시기는 자, 요거 4번 장 중요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승낙에서는 요거는 어쨌든 뭐 요거는 의식적 불합이죠. 그죠? 무슨 적 불합이? 2번과 3번은 의식적 불합이고 4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제목을 붙이면 4번은 그지? 4번은 제목을 붙이면 요 계약 승립 시기 다른 말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여러분 대화자는 청약자와 승낙자 청약 증약 삐비 청약 무조건 도달입니다. 대화자의 승낙도 삐비비비비비비 뭐 도달 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계약이 승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자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전부 다 도달주의다. 자 근데 격지자 떨어져 있는 사람 요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격지자는 요런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단 말이죠. 청약자 삐비 도달
그럼 대화자든 그냥 측량 전부 다 도달 중입니다. 자, 근데 승낙자 격자의 승낙은 B 발신주입니다. 승낙 발신 발신주의 격자의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B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계약이 승립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왜 격자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냐면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다시 뭐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좀 더 빨리 무슨 이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발신. 자, 그러면 일단은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이론상 발신했을 때 그러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자, 이 기간 안에 그래서 계약은 언제 승립하냐 하면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근데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 그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하면은 아까 효력이 발신했던 거 아예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는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 이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시기는 승낙 기간 또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간 안에 들어갔다 언제 계약 승립하냐 하면 시점을 아까 빨리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들어가서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는 발신주의다 하는 거.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만약 기간 안에 들어가면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 승립시킨다. 왜 우리는 왜 이런 형태를 지었냐면은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좀 더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법적 취지에서 격제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책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62페이지에 462페이지 자 대표예제 갑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갑은 승낙기간을 20년 5월 8일로 하여 X도 을에게 5건에 팔겠다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에 도달하였다. 자 5월 8일까지 팔겠다 하고 5월 1일에 도달했으면 설명 틀린 걸 했습니다. 갑의 청약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청약은 주어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1번 O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자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할 때 있잖아요.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 맞느냐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죠. 하고 나서 죽어버려도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 사망하여도 청약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죠. 됐습니까? 할 때만 능력 있고 하고 나서 죽어도 관계없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갑이 을에게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 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 만약에 청약하면서 너가 아무런 말이 없거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승립한 거로 한다 하는 조건을 붙였을 때 그런 조건은 유효무효 무효다.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을이 기관께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승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을이 20년 5월 15일에 승낙한 경우 자 5월 8일까지로 해냈는데 10월 그럼 기간이 지나서 승낙했습니다. 그럼 앞에의 그 계약은 없어진 거로 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지. 5월 15일에 승낙한 경우 갑은 을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함으로써 계약 승립시킬 수 있다. 맞죠? 갑이 승낙하는 거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을 잘못 읽고 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을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읽지 않으니까. 자, 2번 갑니다. 계약 승립에 관해서 틀린 거 됐습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맞죠?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원칙적으로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철회할 수 있는 거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까 세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그지?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대화자 간의 청약은 세 가지는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간의 계약은 주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특례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죠? 효력은 발신한 때 기간 안에 들어간 걸 전제로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죠? 청약자가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 자,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을 승립한다.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붙인 이러한 청약은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승립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약의 불성립, 성립까지 계약의 종류, 약관 이런 거, 그럼 근저당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계약 체결 상의 과실부터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게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계약법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상의 과실하고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하는 거. 그다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